슬픈 전설의 나라 스리랑카. 세계 불교법왕청은 그 본부를 스리랑카 캔디 아스키리아 총본산으로 하고 사무국을 대한민국 서울과 스리랑카 콜롬보에 각각 두기로 했다. 그리고 참여한 세계 각국의 본청을 두는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총본산이 있는 스리랑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 나라는 근세에 이르러 약 450년에 걸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의한 침략과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했다. 천연자원으로는 고무와 보석이 유명하며 말은 시날리저와 파미러를 쓰지만 영어도 통용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대통령도 고명한 스님을 만날 때에는 맨발을 하고 최대의 경의를 표시한다. 불교 의식 중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읽는데 스리랑카에서는 페다라 압사귀에 쓴 경문을 읽고 염불을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슬픈 건국 신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같다. 아득한 옛날 인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 이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그치질 않았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나라끼리는 왕자나 공주를 서로 사위와 며느리로 맞이하는 결혼이 늘어났다. 이때 어떤 나라의 공주가 이웃나라와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의 계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태자가 공주의 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 나라로 공주를 데려가는 도중 높고 험한 산 속에서 성난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자 공주를 호위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공주만 가마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주가 탄 가마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지저부수더니 공주를 등에 태워 멀리 떨어진 사자굴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였다. 잠시 후 비겁하게 도망친 사람들이 공주가 걱정되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으나 가마는 부서지고 공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사람들은 공주가 사자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돌아갔다. 두 나라의 왕족들은 도망친 신하들을 크게 벌하고 두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하여 공주를 찾았으나 뼈조차 찾을 수가 없어 결국 포기하고 슬퍼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사자는 공주를 잡아먹고 안고 아내로 삼았다.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던 공주도 사자가 해치려 하지 않쳐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자와 오랫동안 살게 되자 공주는 사자가 가져다주는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과 날고기도 잘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사자가 낮에 사냥을 나갈 때는 큰 바위돌로 굴을 막고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공주는 사자의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이는 사내였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 공주는 아들에게 사람의 말과 글을 가르쳤더니 곧 알아들었다. 얼마 후 공주는 또 딸을 낳았다. 딸의 생김새도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 딸도 영리하여 말과 글을 빨리 익혔다. 공주는 남매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들이 7살이 되고 딸이 5살이 된 어느 해 어떤 날 아들이 공주에게 물었다. 엄마는 사람이고 아빠는 사자이고 우리는 사람 판 짐승 다니니 어찌된 일입니까? 공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들과 딸에게 말하고 나서 슬프게 울었다. 우는 공주를 보고 남매가 다시 물었다. 엄마 그렇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어요? 100번 1000번 그러고 싶다만 너희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우리 셋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니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엄마가 사람이 사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 모두 떠나요. 모르는 말이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지키는 수백 명의 사람을 물어뜯고 아끼고 상처를 내서 쫓아버리고 나를 빼앗은 무서운 사자란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비록 얼굴만이라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산 속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무섭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늙어 힘이 없고 저는 기운이 펄펄 솟아오르니 엄마는 죄가 없고 누이 동생은 걸리면 되니 어서 빨리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곳은 동물이 사는 곳보다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곳은 동물이 사는 곳보다 살기가 좋다면서요. 그러긴 하다만 아무리 짐승이라도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버리고 우리만 떠날 수 있겠니? 아이 참 엄마도 아버지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짐승인데 어떻게 한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공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를 지내다 마침내 너희 아버지가 사냥을 나갈 때 살짝 도망치자고 했다. 그렇게 하여 공주는 잡혀오기 전에 살던 친정 나라를 찾아갔으나 나라는 망해 없어졌고 부모와 왕족들은 온 대간 대 없어졌다.
이리하여 공주와 남매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살아가다가 자기들이 도망친 숲속에서 가까운 나라까지 오게 되었다. 이 나라에는 사자가 임금이 사는 궁중에까지 들어와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임금은 군대를 동원하여 사자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활이나 창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빠른 사자라 부상자만 나날이 늘어갔다. 다급해진 임금은 거리마다 방을 써 붙였다. 국내와 구패를 가리지 않고 성중에서 날뛰는 사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 상금과 벼슬자리가 탐이 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사자를 잡으려 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이런 소문을 들은 아들이 어느 날 공주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도 고생하지 않고 살 길이 생겼어요. 기뻐하세요. 예야, 무슨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냐? 어서 말해봐라. 아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과 임금이 붙인 방의 내용을 자세히 공주에게 말했다. 아들의 말을 다 공주는 그러나 나는 찬성할 수 없구나 했다. 엄마, 왜 그러시죠? 너는 몰라서 그러느냐? 그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말이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짐작하기로는 그 사자가 너희 아버지일 것 같구나. 참, 엄마도 하고 많은 사자 중에 어찌 아버지 사자겠어요? 아니다, 내 말을 들어보렴.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미칠 것 같은 너희 아버지가 사람을 미워하는 분풀이로 사람을 마구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자를 죽인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도 내가 나서겠느냐? 엄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직접 만나봐야 알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시오. 아들은 재빠르게 임금에게 달려가 제가 그 사자를 죽여 상감마마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큰 대나무 창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고축창을 주고 일렀다. 기특하도다.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들은 사자가 날뛰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사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였다. 아들이 나타나자 아버지 사자는 미친 듯이 날뛰건 행동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그 사자가 아버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상금과 높은 벼슬자리에 눈이 어두워 모른 척하고 이놈 나의 창을 받아라 하고 고함소리와 함께 사자의 앞가슴을 찔렀다. 사자는 피하기는 커녕 아들이 찌른 죽창이 자기 몸속에 더 깊이 박히도록 창을 끌어당기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볐다. 또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손을 잡더니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무섭던 사자가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을 해치려 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더니 끌어안고 죽다니 하고 생각을 가졌다. 사자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상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장한 일을 했다. 그러나 죽은 사자와 너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거짓없이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호통을 쳤다. 아들은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했다. 말을 다 듣고 난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놈이 상금과 벼슬에 눈이 어두워 제 아비까지 죽인 놈인데 임금이라고 해를 입히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임금은 이같이 생각하고 약간의 상금만 주고는 차갑게 돌려보냈다. 불만을 품은 아들은 공주에게 말했다. 엄마, 상감인지 국감인지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자만 죽이면 평생 쓸 수 있는 상금과 높은 벼슬자리를 주겠다더니 막상 사자를 죽이고 나자 모른 척 합니다. 다시 들어가 왕이고 대신이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이고 왕궁을 쑥밭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안 된다. 왕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엄마, 그러면 이대로 참으란 말입니까? 너는 왕을 섬기고 살 성질이 못되니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왕에게 부탁하여 처녀 총각 500명씩과 큰 배 10척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배에 온갖 곡식의 씨앗과 사람이 쓰는 도구와 쌀 300섬을 싣고 묵수와 미장이를 10사람씩 뽑아달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준비가 되면 남쪽 바다로 항해하다가 섬을 만나면 그곳에 내려 나라를 세우고 내가 왕이 되어 처녀 총각을 결혼시켜 신하를 낳게 하고 목수와 미장이에게 왕궁을 짓도록 해라. 왕은 아들 사자가 부탁한 것이 무척 힘들었으나 후환을 없애려고 모두 갖추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다. 왕이 된 아들이 어느 날 공주에게 물었다. 어머님의 지혜를 빌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으나 나라에 이름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울 것이 없다. 네가 사자의 자식이니 나라 이름을 사자국이라 하여라. 이 스리랑카의 건국설날은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서경보 법왕이 중국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18년 동안 인도를 돌면서 보고 들은 대로 적은 여행기인 설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것이다. 일붕의 발길 따라 글 정리 세계 물교 이대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